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한 거 복습부터 해볼게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지구 여유수지라는 거하고 그 다음에 온실효과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죠? 네, 그 두 개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지구 여유수지를 다시 한번 보면은 여기가 이제 우주고 그 다음에 이제 대기 통과해서 이제 지표 이렇게 이제 온다고 했었어요. 요거였죠? 자, 이렇게 이제 됐을 때 여기서 우리가 태양빛이 들어오는 양, 입사하는 양이 100이라고 했습니다. 그쵸? 네, 입사하는 양 100일 때 전체가 다 흡수가 되는 게 아니라 대기에서 반사되는 거, 지표에서 반사되는 게 있었죠? 요거 더해보니까 한 30% 정도 되더라. 그렇게 이제 얘기했었고, 그러고서 이제 흡수되는 게 지표에서 45, 대기에서 흡수되는 게 25만큼이 흡수가 된다고 했었어요. 자, 그래서 흡수량이 70이니까 결국 지구에서는 70만큼의 열만 있으면 되는데 실제로 지구에 있는 열의 양은 이 70보다 훨씬 많다는 거였죠, 그죠? 네. 네. 자, 그게 왜 그런가 하고 봤더니 이렇게 나가야 되는 것 중에 상당수가 이 대기에서 다시 흡수가 되고 그 과정에서 다시 방출이 되면서 여기서 빙글빙글 돌기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거 양은 보니까 104 중에 여기가 100, 여기가 4, 뭐 이렇게 되더라는 거죠.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여기에서 실제로 흡수하는 건 70밖에 안 되지만 여기서 도는 에너지의 양이 훨씬 많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온도가 더 올라간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네. 네, 이렇게 온도가 더 올라가는 거를 뭐라고 부른다고 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걸 온실 효과라고 불렀었죠. 내가 국어 시간에 배워보니까 온실 효과라고 불러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발음을. 이렇게 살펴보는데, 여기에서 이제 대기로 흡수되는 게 두 가지가 더 있었는데, 요거 얘기하기로 했었죠? 요거부터 얘기해볼게요. 자, 8, 그 다음에 여기로 20을. 지난 시간에 이거 25로 잘못 썼던 것 같은 기분인데. 자. 그래요. 뭐 하루 이틀도 아니고, 그죠? 자, 봅시다. 자, 뭐 여기서 여러분들 대류전도가 뭔지는 뭐 대충 아실 테니까 이건 넘어가고 자멸 얘기를 잠깐 좀 해볼게요. 이게 아주 가끔씩 좀 나올 때가 있어서. 이 자멸은 무슨 의미냐면 이게 같은 말로 숨은 열이라고도 불러요. 몰랐어요. 네, 숨은 열. 자, 자멸 또는 숨은 열이라고 부르는데 이 숨은 열이라는 게 뭐냐. 네. 요거는 상태 변화로 인한 열이에요. 이게 뭔 얘기냐? 그거 좀 잠깐 얘기할게요. 자, 여러분들 물을 끓이면 수증기가 됩니다. 그쵸? 네. 그래서 액체에서 기체로 상태가 변한다라고 얘기를 하죠, 여러분들. 네. 물이 끓는 거를.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액체에서 기체로 상태가 변하는데 이렇게 상태가 변하려면 우리가 뭘 해줘야 돼요? 그렇죠. 열을 가해줘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 열을 받아서 액체가 기체로 상태가 변하는 거죠. 네. 그렇게 상태 변화할 때 나타나는 열이 상태 변화요. 또는 숨은 열, 잠열이라고 부르는데 지구에서 이걸로 대기로 열을 공급하는 방법이 있더라는 거죠. 자, 그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대기 중에서 액체가 기체로 되는 방법 뭐가 있을까요? 액체가 기체요? 네, 물이 기체가 되는 거. 근데 100도 안 가잖아요, 지구 온도가. 그렇죠? 지금 정답 나왔는데 증발. 네, 증발. 그래서 증발을 하면 여러분들 액체가 기체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 증발하는 과정에서 흡수하는 열, 요게 바로 자멸이다. 그냥 이렇게만 체크해 두시면 돼요. 됐죠? 네. 자, 그래서 요건 이렇게 하고 넘어가고. 자, 그럼 오늘의 이제 핵심 내용을 지금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뭐 얘기할 거냐면 지구온난화 현상에 대해 얘기를 할 거예요. 지구온난화. 자, 여기까지는 지금 지구온난화랑 별 관계가 없죠, 여러분? 그래서 요 지구온난화 얘기를 할 건데, 자, 지구온난화에서 이야기할 거는 요거를 지금부터 이제 잘 보시면 됩니다. 요거. 자, 온실효과가 일어나는 근본적인 원인을 좀 잘 찾아보면은 결국엔 여기서 내놓는 게 우주로 쭉 나가면 되는데 우주로 나가지 못하고 여기서 흡수가 되기 때문이죠, 거의 다. 네. 네, 그래서 여기가 바로 온실효과를 일으키는 주요 원인이 돼요. 자, 그럼 보세요. 이 빛, 지구에서 나오는 이 빛은 저번 시간에 얘기했지만 눈에 보인다, 안 보인다? 안 보인다. 안 보여요. 무슨 빛이기 때문에? 적외선. 그렇습니다. 적외선이기 때문에 안 보인다 그랬어요. 적외선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 적외선이 사실상 여기서 다 흡수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적외선을 잘 흡수하는 기체들이 우리 대기 중에 있더라는 거예요.
그 기체들을 뭐라고 부르냐면은 우리가 온실기체라고 부릅니다. 질소. 온실기체. 이 온실기체는 적외선을 잘 흡수해요. 네, 그래서 적외선을 잘 흡수하는 기체들이 바로 요 온실기체라고 여러분들께서 보시면 되는데, 이 온실기체에 뭐가 있느냐. CH4. 네, 요게 이제 중요하죠. 자, 여러분들, 지구온난 원인 물질 중에서 유명한 게 다, 사실 다 이거예요. 여러분들 제일 잘 알고 있는 게 뭐예요? 이산화탄소 잘 알고 계시죠? 이산화탄소, CO2. CO2. 그 다음에 소트름하면 나온다는 메테인, 그쵸? 메테인, 화학식으로 CH4라고 쓰죠. 그래서 요거 두 개가 사실은 가장 유명한 온실기체고요. 사실 이거보다 더 큰 영향 미치는 게 하나 있어요. 수증기라고, H2. 근데 여러분들 수증기는 계절이나 시간에 따라서 워낙 함량이 다르죠. 어쨌든 습하고 어쨌든 건조하고 이러면 너무 다르니까, 그래서 보통 우리가 온실기체로 잘 치진 않습니다. 적외선 잘 흡수하긴 하는데. 그래서 얘네 둘,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여러분들 처음 들어보실 텐데 N2라고 하는 물질이 있어요. N2. 얘는 아산화질소라고 불러요. 아산화질소. 네. 아산화질소. 이렇게 되고요. 요거 세 개인데 이 중에서 여러분들 당연히 앞쪽에 있는 것으로 훨씬 더 이제 큰 역할을 하는 애들이에요. 네. 자,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게 이제 온실기체라는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뭔 얘기할 거냐. 이 온실효과라는 거는 대기 중에 얘네들이 있으니까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럼 얘네들이 있는 게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적당히 있어야 좋죠. 있으면? 좋아요. 좋아요. 있으면 안 돼요. 없으면 안 돼요, 여러분. 네, 왜? 온도를 높여주는 효과를 낸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이 온실효과가. 그러면 어떠냐. 얘가 만약에 없다, 지구에. 그러면 여기서 내놓는 게 다 일로 빠져나가겠죠. 그러면 기온이 어떻게 될까요? 추워요. 네, 떨어지겠죠.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떨어지냐면 우리 현재 지구 평균 기온이 한 15도에서 17도 정도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얘가 만약에 없으면은 영하로 내려가요. 영하권으로. 네, 평균 기온이. 네, 그러니까 이 온실효과는 굉장히 중요한 효과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얘가 없으면 우리가 이렇게 온난한 기후에서 살 수가 없죠. 네, 첫 번째. 많으면 지금의 상황인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온실효과가 여러분들 잘 보시면 이 태양빛하고 관련성이 많아요, 적어요? 많아요. 아, 적어요. 적어요. 좀 적은 편이죠? 여기서 45보다 여기는 104니까 막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얘는 낮이고 밤이고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네. 자, 그럼 뭐냐? 이걸로 인해서 낮과 밤의 기온차가 줄어들더라는 거죠. 네, 즉 일교차가 감소해서 우리가 굉장히 안정적으로 살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아침 기온이 막 15도예요. 낮 기온 25도예요. 그러면 아침하고 낮 기온이 몇 도 차이나요? 10도 차이나면 우리가 보통 뉴스에서 뭐라고 그러죠? 일교차가 심하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10도 만나도 일교차가 큰데 달을 한번 떠올려 볼게요. 달. 달은 낮 기온이요 400도에 달하고요. 밤 기온이 영하 150도가 넘거든요. 일교차가 500도에 달하죠. 이해 없다고 지금 그렇게 된 거예요. 대기 하나 없다고. 그래서 대기가 있음으로 인해서 이 온실효과가 일어나는 게 사실은 일교차도 감소시키기 때문에 우리가 안정적으로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되죠. 그래서 이 온실효과는 꼭 필요한 효과예요, 사실은. 요거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해할 수 있는 게 지구온난화 때문에 얘네들이 안 좋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얘는 꼭 필요한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 생각을 해두시면서,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온실효과가 꼭 필요한 효과라는 건 우리가 알겠는데, 자, 그러면 이제 지구온난화가 무엇이냐, 그거를 이제부터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자, 그래서 이제부터는 우리가 이제 뭐 살펴볼 거냐면 지구온난화 살펴볼 거예요. 아, 이런 거 안 하겠죠. 자, 지구온난화. 아, 여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구온난화는 지금 여러분들 전 지구에서 아주 중요한 문제로 다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쵸? 네. 그래서 옛날에는 이 지구온난화를 뭐 기후변화라고 했는데 요새는 뭐 사람들에 따라서 뭐 기후위기다 이렇게 불러야 된다. 뭐 기후재앙이다 뭐 이렇게 불러야 된다는 얘기들도 있는데, 자, 왜 그런지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자, 지구온난화가 어떻게 발생하느냐 그 과정부터 먼저 보도록 할게요. 자, 지구온난화는 어떻게 해서 발생했는가? 원인부터 봐야 되겠죠? 여러분들, 지구온난화가 일어나는 원인이 뭐예요? 탄소 배출. 누군가는 탄소 배출 때문이라고 얘기를 해요. 또, 각자 지금 사람들 얘기, 이름을 얘기하고 있는데, 자, 왜 사람들 이름을 얘기하죠? 사람이 원인. 그렇죠. 인간이 원인이니까. 자,
여기서 시작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지구온난화는 인간 활동이 근본 원인이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자, 이 인간 활동으로 인해서 어떻게 해서 지구온난화가 일어났느냐? 이 사람들이 인간 활동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됐냐면은 이걸로 인해서 온실기체의 농도가 증가를 해요. 자, 아까 온실기체 얘기했었죠? 네. 그쵸? 이산화탄소, 메테인, 아산화질소. 자, 이렇게 해서 온실기체의 농도가 증가했습니다. 얼마나 증가했나 볼까요? 여러분들 교과서 127쪽, 교재 89쪽에 있는 그래프 보세요. 빠르게 증가. 그래프. 자, 그래프의 가로축 보시면 뭐예요? 연도예요. 그쵸. 연도죠? 1850년부터 2000년 초반 때까지 있네요. 그쵸? 네. 자, 그렇게 있고, 세로축은요? 농도 변. 그쵸. 근데 세로축이 몇 개 있어요? 세 개나 보이시죠? 세 개. 네, 세로축은 CO2 농도 변화, CH4 농도 변화, N2O 농도 변화 해서 세 개를 제가 다 그려놨는데, 이렇게 서로 다른 거 그릴 때는 이렇게 세로축을 좀 여러 개 그리기도 해요. 자, 근데 보시면 거기 단위가 좀 다르죠? 네. CO2는 ppm이고요. CH4랑 N2O는 pp입니다. 누가 더 큰 단위예요? B요. B? B요. 아, 정답은 M입니다. M. 네. M이 뭐냐면 M은 밀리언. 피코미터. 밀리언. B는 빌리언이에요. 밀리언하고 빌리언 중에 누가 더 커? 빌리언. 빌리언이 더 큰 거잖아요. 그쵸? 근데 그 앞에 P가 뭐냐면 가운데 P가 퍼예요. 퍼. 그럼 안 돼요. 퍼. 그러니까 밀리언 분해 또는 빌리언 분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밀리언 쪽이 훨씬 더 크죠. 그러니까 CO2가 무조건 큰 거예요. 자, 이렇게 했을 때 지금 CO2가 녹색, 그 다음에 CH4가 노란색, N2O가 빨간색인데 어때요? 다 연도가 갈수록 농도가 높아진다. 전부 다 올라가고 있는 거 보이시죠? 심지어 점점 올라가는 속도가 빨라지고 있지 않나요? 네. CO2는 특히나? 예. 네. 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온실기체 농도가 증가하고 있다는 거 알았는데, 이렇게 온실기체 농도가 증가하면 어떻게 될까요? 온도가 따뜻해져요. 자, 뭐가 강해져요? 온실. 방금 배운 거에서. 온실효과. 그렇죠. 온실효과가 강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케이? 온실효과가 강해지는 거예요. 온실기체가? 많아져. 적외선을 더 잘 흡수하니까. 자, 그럼 보세요. 적외선 더 잘 흡수하니까 다시 내보내는 것도 더 많아지죠. 그러면 계속 돌면서 남는 열의 양이 어떻게 되겠어요? 머무르는 열이 많아져요. 더 많아져요. 그러면 기온이 어떻게 되겠어요? 올라가죠. 네, 이렇게 해서 나타나는 게 지구온난화예요, 여러분. 이렇게. 그러니까 사실 지구온난화는 온실기체가 더 활발하게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그래서 이렇게 온실효과가 더 활발해져서 기온이 올라가는 건데, 그 원인을 파보니까 인간활동 때문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떤 인간활동들이 여러분들 우리 지구온난화를 발생시키는지 그게 중요하겠죠? 크게 보시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 첫 번째로는요, 화석연료연소가 가장 커요. 그래요? 화석연료. 자, 여러분들 배웠으니까 화석연료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뭐죠? 석유, 석탄. 천연가스. 그렇죠. 천연가스. 요거 세 개예요. 그래서 요 세 개를 태우면은 뭐가 되느냐? 이산화탄소가 뿜뿜 뿜어서 나오죠. 네. 연소를 시키니까. 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석탄은 우리 인류가 어디서만 있어요? 화력발전. 그렇습니다. 화력발전소에서 단연코 많이 씁니다. 그렇죠? 네.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나라에서 화력발전소가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높아요. 아, 원전보다 높아요? 네. 3분의 1 이상입니다. 이 석탄이 옛날에 40%까지 달할 때도 있었는데 요새는 조금 줄었다고는 하는데 어쨌든 석탄에 태우는 비중이 굉장히 높고요. 우리나라에는 어디에 맞냐면 충남에 이 화력발전소가 상당수가 있어요. 충남에. 그래서 충남은 요 때문에 미세먼지 문제도 좀 있고 그래요. 석탄. 여러분들 그 다음에 석유는 어디서 많이 쓸까요? 자동차. 그렇죠? 여러분들 교통수단에서 많이 씁니다. 이 석유. 석유만은 맨날 자동차만 생각하는데 배 타는 거, 비행기 이런 것도 많아요. 아, 많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자동차보다도 비행기가 훨씬 더 이 석유로 지구온난화를 많이 일으켜요. 네, 많이 먹으니까. 그 다음에 천연가스, 우리가 난방용으로 많이 쓰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계속 태우다 보니까 지구온난화가 발생할 수 밖에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요소는 삼림 벌채예요. 여러분들, 나무 자르는 건데, 나무 자르면 왜 문제가 되죠? 그렇죠. 그렇죠. 얘네들이 다 광합성을 해서 CO2를 흡수하는데 흡수를 많이 못하죠. 예, 그러다 보니까 역시 또 요 온실기체 농도가 증가할 수밖에 없는 거죠. 참고로 이 삼림벌채 제일 많이 하는 데가 이제 아마존에서 상당히 심하죠.
뭐 매년 뭐 우리나라 면적만한 게 없어진다든지 뭐니 뭐 그런 얘기도 들은 것 같고. 네. 자, 그다음에 세 번째 한 가지가 더 있는데 하나는 가축 사육이에요. 가축 사육. 이 가축은 특히 누가 있냐면은 소. 예, 반추동물이 대표적으로 문제가 됩니다. 반추동물. 예, 반추동물이 대표적으로 소예요. 반추동물이 뭐 하는 동물이요? 위 여러 개 있어가지고. 돼새김질하게 나오죠. 예, 돼새김질하는 애들이죠. 이 돼새김질하는 과정에서 트름이 나오거든요. 거기에 뭐가 들어있느냐? 메테인이 가득 들어있어요. 메테인. 메테인. 그래서 메테인이 가득 들어있다 보니까 이 메테인의 함량을 높이는데 얘가 엄청나게 기여를 해요. 그래서 환경주의자들 중에서 얘기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더 이상 소를 먹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극단적으로. 근데 그렇게 나올 만한 근거는 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교과서 129쪽으로 가고요. 교재는 90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구온난화가 어쨌든 방금 살펴봤을 때 이 세 가지 인간 활동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그 화석연료 연소, 두 번째로 삼림벌채, 세 번째 가축 사육으로 인해서 이 농도가, 온실기체 농도가 올라간다고 방금 얘기했었죠? 네. 자, 이랬을 때 그러면 여러분들 온도가 과연 얼마나 올라갈 것이냐, 요거를 지금부터 볼 건데, 여러분들 교재 90쪽에 보시면은 그림이 위에 두 개 그려져 있는 거 보이실 거예요. 그거 한번 보시죠. 자, 거기 보면은 그림 두 개에다 가로축은 연도고요. 세로축이 왼쪽 그림은 이산화탄소 농도고, 오른쪽은 기온 편차죠? 네. 편차에 대해서는 저번 시간에 얘기했었어요. 관측값 빼기 현재값, 평균값,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자, 지금 보면은 그래프가 여러 개가 그려져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RCP 해놓고선 숫자 써 있는 거 보이세요? 네. 네. 거기 보면 RCP 8.5가 있고 2.6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이게 CO2 즉 화석연료를 얼마나 많이 배출하는가에 대한 몇 가지 시나리오들을 과학자들이 그려본 거예요. 몇 가지 가정들을 해서 자 그려봤을 때 8.5는 뭐냐? 현재랑 똑같이 쓸 때 8.5가 그 다음에 2.6은 뭐냐 최대 수준의 저감 정책을 실시했을 경우 여기서 최대 수준이라고 하면 거의 화석연료를 거의 안 쓴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했을 때 지금 보니까 8.5면은 이산화탄소 농도가 2070년 정도 되면 거의 1000 가까이 되게 돼요. 1000 ppm 가까이 그러면서 온도가 쭉쭉쭉 올라가게 돼서 2050만 가더라도 지금보다 온도가 2도 넘게 올라갈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어요. 자, 그럼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2도가 과연 넘어가면 무슨 일이 생기길래 그럴까요? 인류의 멸망까지는 아니고, 네. 지금 같은 우리가 나타나고 있는 강력한 태풍이라든가 집중호우나 이런 것들이 훨씬 더 빈도가 높아지고요. 그 다음에 몇 가지 현상들이 더 일어나게 될 텐데, 그건 조금 이따 살펴보도록 하고. 자, 어쨌든 온도가 많이 올라갑니다. 그쵸? 최대 수준의 저감 정책을 쓰면 어때요? 온도 올라가다가 다시 내려가는 형태로 온도가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저감 정책을 쓰면 온도가 내려가는데 제가 여기 그려놓은 것은 이제 5년 전 예측 자료예요. 네, 2016년에 예측한 거고 작년에 새로 예측된 게 나왔어요. 이 그래프 똑같은 게 나왔는데 시나리오가 더 안 좋아졌어요. 네, 최대 수준의 저감 정책을 써도 2도 올라가는 건 막을 수 없다는 게 결론이거든요. 지금 과학자들이. 이게 왜 중요하냐면 2015년도에 과학자들이 파리에 모여가지고 정부에서 우리 지금보다 온도 1.5도 이상 올리지 맙시다 라고 약속을 했어요. 이제 파리 협약이라고 부르는 게 있는데 지금 2021년에 시나리오를 짜봤더니 아무리 아껴도 1.5도는 무조건 넘어간다 라는 결론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상황이 좀 안 좋습니다. 예. 그래서 어쨌든 많이 올라가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 참고로 보시면 되겠고 자 이랬을 때 이렇게 이제 기온 변하는 거 볼 수 있는데 그러면 우리나라는 그럼 어떨까요? 이 기온 변화가 더 심합니다. 맞습니다. 전 지구 평균보다 한반도의 기온 상승이 더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더 빠릅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서 어떻게 됐느냐? 평균 강수량이 늘고 있어요. 비가 점점 많이 옵니다. 아, 그렇습니다. 근데 꾸준히 내리는 게 아니라 여름철에 집중적으로 내리죠,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집중호우가 더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강수량이 늘면서. 두 번째로 여름이 길어지고 겨울이 짧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보세요. 여러분들 어제랑 그저께만 하더라도 갑자기 폭염주의보가 내렸죠. 9월 중순에. 이게 정상적인 일일까요? 아니요. 절대 아닙니다. 지금 이 폭염주의보 내린 게 뭐 몇 년만? 뭐 이런 얘기 나오거든요. 그게 다 지구온난화 때문이에요. 우리나라의 지구온난화.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구온난화가 평균보다 더 빠르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떠냐, 농작물 같은 게 쫙 변하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키울 수 있는.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 그러면 난 열대과일 좋아하니까 먹어도 되겠다 이러는데, 그 반대가 또 있으면 여러분들 잊으시면 안 돼요. 없어지는 것들이 생깁니다, 분명히.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지구온난화에 대해서 봤는데, 그러면 이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어떤 영향을 받게 되느냐, 그거를 지금 더 봐야 되겠죠. 자, 이 지구온난화의 영향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교재 90쪽에 맨 밑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 돼요. 지구온난화 영향. 자, 보세요. 여기서 지구온난화로 인한 현상들은 굉장히 많습니다만 여기서 핵심적인 것들 몇 가지만 적어놨거든요. 그거 좀 볼게요. 자, 지구온난화가 일어나는 원인이 그 밑에 있죠? 그 밑에 보시면 바로 화석연료 농도, 저기 온실기체 농도 증가예요. 자, 근데 이 온실기체 농도가 왜 증가하는가? 방금 우리가 살펴봤었죠? 화석연료하고 삼림 벌채하고, 그죠? 그리고 또 하나 가축사육, 이렇게 세 가지가 있었어요. 네, 이제 그림이랑 똑같이 하느라 이렇게 두 개만 표시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지구온난화가 일어나면은 몇 가지 요소들이 생기게 되는데, 크게 보시면 두 가지로 여러분들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첫 번째, 지구가 따뜻해지면서 어떻게 되느냐? 해수면 네, 해수 온도가 올라가요. 네. 해수요? 바닷물이 따뜻해집니다. 그러면 바닷물이 따뜻해지면은 무슨 문제가 있냐? 용존 산소량이 감소해요. 용존의 문제가 생겨요. 자, 우리가 앞에서 용존 산소량 얘기할 때 온도가 낮을수록 기체가 더 잘 녹는다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 기체 중에는 산소도 있지만 사실은 CO2도 포함이 돼요. 우리가 인간이 배출하고 있는 이산화탄소예요. 거의 절반 가까이를 지금 바다에서 흡수를 해주고 있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바다가 지구온난화를 좀 약화시키는 역할을 해주고 있는데, 온도가 올라가면 이산화탄소를 많이 녹여요, 못 녹여요? 못 녹이죠. 그래서 CO2 용해도가 감소를 해요. 빗살이 더 심해진 것 같아요. CO2 용해도가. 자, 그러면 여기서 이산화탄소를 더 못 녹여요, 바다에서. 그러면 못 녹은 거 다 어디에 있어야 돼요? 대기. 대기로 돌아가야 되죠. 그래서 대기 중에 온실기체 농도가 다시 증가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거 별로 좋을 게 없죠? 자, 지금 이렇게 되는 거 하나 여러분들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로 중요한 게, 지구가 더워지면서 어떻게 되느냐? 빙하 면적이 감소를 하고 있어요, 지금. 자, 빙하 면적이 감소를 합니다. 자, 그러면 빙하가 어떻게 해서 감소를 할까요, 여러분? 그렇죠. 녹아서 감소를 합니다. 그렇죠? 근데 이 빙하가 여러분들 물 위에 떠 있는 빙하가 더 많을까요? 육지에 있는 빙하가 더 많을까요? 육지. 그렇습니다. 육지에 있는 빙하가 훨씬 많습니다. 우리 지구에서 빙하가 제일 많은 데가 남극이잖아요, 여러분. 남극은 다 땅이에요. 대륙, 육지거든요. 그럼 거기에서 수많은 빙하가 녹아요. 그러면 그 빙하 녹은 물이 어디로 공급돼요? 바다로 공급이 되죠. 그래, 이 바다로 공급이 되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생기냐? 염분이 일어나. 해수면 상승이 일어나더라. 해수면 상승. 물론 염분이 낮아지기도 합니다. 네, 그것도 맞고, 해수면 상승도 일어나고, 염분 낮아져서 심층순환이 약해지는 것도 있긴 있어요. 물론 그것도 좋은 영향은 아닙니다. 자, 그래서 해수면이 올라가는데, 이 해수면 상승은 사실 얘도 원인이긴 해요. 얘도. 왜요? 왜일까요? 온도가 늘어나니까 부피가 커져요. 맞아요. 부피가 커지기 때문이에요. 이거를 우리가 액체의 열팽창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이 열팽창으로 인해서 올라가는 것도 있는데, 더 큰 건 이거예요. 빙하가 녹은 거. 자, 그래서 빙하가 녹은 물이 공급이 되면서 해수면이 쭉쭉쭉 올라갑니다. 그러면 저지대 침수가 일어나겠죠. 이 해안지대 침수로 인해서 난리가 나는 나라들이 몇 개가 있어요. 태평양에 여러분들 섬나라들 많은 거 알고 계시죠? 네. 뭐 투발루니, 피지니 뭐 등등 이런 나라가 있는데, 이런데 나라 중에서 해발 고도가 2m, 3m밖에 안 되는 나라들이 있거든요. 그럼 거기는 해수면 조금만 올라와도 국토의 절반이 사라져요, 막. 해수가. 해수면 상승으로 인해서 침수가 일어나게 됩니다. 해안 지역 침수. 자, 그렇고요. 그다음에 이 빙하 면적 감소로 인해서 또 나타나는 현상 볼게요. 빙하 면적이 줄어들면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거, 기후변화 내적 요인에서 빙하가 뭘 잘 시킨다고 그랬어요? 햇빛을? 반사를 잘 시킨다고 그랬죠. 그럼 반사가 지금 잘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렇죠. 지표 반사율이 감소를 하죠, 여러분.
그러면 지표 반사가 덜 되니까 흡수를 더 많이 하겠네요? 그럼 온도가 어떻게 될까요? 올라가요. 다 연결돼. 이렇게 되죠. 자, 그래서 이렇게 지금 가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지구온난화 많이 되면 또 나타나는 게 증발이 늘어납니다. 그쵸? 증발이 잘 되면 뭐의 양이 늘어요? 수증기. 수증기가 늘죠? 네. 아까 온실기체라고 말씀을 안 드렸지만 이 수증기가 또 저기 뭐요? 적외선을 굉장히 잘 흡수를 하거든요. 그래서 수증기가 많은 것도 좋을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또 지구온난화 이렇게 해요. 자, 지금 보세요. 보시면 몇 가지 과정들 우리가 살펴봤는데 이 과정으로 결국엔 다시 지구온난화가 강화가 되고 있죠. 네. 네. 그래서 사실 이게 악순환이고 요거를 우리가 보통 뭐라고 얘기하면 이렇게 반복이 되면서 얘를 더 강화시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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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나타나죠? 네. 이렇게 계속 강화시키는 거를 우리가 양의 피드백 과정이라고 불러요. 또는 양의 되먹임. 요거 이제 생명과학에 나오는 용어긴 한데 이 양의 되먹임 과정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지구온난화가 점점 더 강화가 되게 돼요. 결론이. 자, 그러면 지금 보세요. 계속 강화가 되니까 여러분들 이게 계속 지속이 되면 지구온난화가 점점 더 빨라지겠죠. 그래서 이거를 중간에 끊지를 못하면 과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어느 순간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이 사이클을 되돌릴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순간이 올 수가 있다. 이게 이제 되돌아오지 못할 강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이 강을 건너는 순간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소용이 없게 돼요. 그때부터. 그러면 이 강을 건너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그래서 이걸 그러면 이 강을 건넜나 안 건넜냐는 과학자들끼리 지금 논쟁들이 굉장히 많은데 논쟁이 많지만 어쨌든 안 건너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죠? 네. 네, 그게 바로 오늘 수업의 마지막 내용입니다.